자, 함수의 몫의 미분법입니다. 지금 이거 앞에 보면 여러 가지 미분이라고 돼 있죠? 맞지? 여기서부터 이제 실질적인 미분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배우는 미분법. 그러니까 앞에 배웠던 내용도 다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몫의 미분법이라고 돼 있죠? 맞지? 그러니까 분모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이런 거는 안 배웠거든요. 자, 몫의 미분법. 자, 일단 한번 해봅시다. Y는, 자, 쌤 유도합니다. GX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Y'.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리미트 뭐예요? H가 0으로 갈 때요. 이렇게 들어가죠.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면. 시작을 안 해놓고 달달 외운 애들은 유도할 생각을 안 해요. 못하죠.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근데 들어보면 몇 개 없어요. 방법은 똑같으니까. 자, 이번에 여기에다가 뭐예요? 이게 지금 한 개의 함수죠. 맞죠? 함수분의 1이 아니고 이거 전체가 함수야, 그냥. 그럼 여기에 뭐 하는 거야? x 더하기 h 집어넣어서 빼면 되죠. 그럼 얘는 gx 더하기 h 분의 1 빼기 gx 분의 1. 이렇게 되나? 됐나요? 통분합시다. 통분 말고 그냥 바로 곱합시다. 분모에, 자, 분모 분자에, 분모 분자에 gx랑 gx 더하기 h 곱해도 되죠. 그러면 h 곱하기 gx 곱하기 gx 더하기 h. 맞나? 분자에 곱해주면 여기는 뭐 남아요? gx 마이너스 gx 더하기 h입니까? 됐나요? 자, 뭐 해야 돼요, 이제? 하나씩 뜯으면 되나? 자, 얘 정리합시다. h분의 gx 마이너스 gx 더하기 h 곱하기 gx 곱하기 gx 더하기 h 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죠. 맞죠? 아, 미안합니다. 자, 요렇게 따로 본다. 그렇게 됐어요? 자, 요렇게 따로 했어요. 그러면 원래 이게 형태가 얘들 둘이가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되죠. 네.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이 앞에 얘 앞에 요거 마이너스 있으면 되지. 그러면 요 값은 얼마 돼버려요? g'x에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 다음 리미트 1로 줄 수 있죠. 근데 봐봐, 얘는 분모가 0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분모가 0이 안 돼. 왜? 이거 집어넣어봤자 gx거든. 여기도 gx죠. 이해됩니까? 당연히 gx는 0이 아니어야 돼요. gx 0이면 애초에 이게 정의가 안 됩니다. 분모 있었으니까. 그래서 gx, 이것도 gx. 그러면은 뭐 돼버려요? gx가 몇 개 있어? 제곱분의 1이지. 따라서 g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g'x 이렇게 나오죠. 맞지? 자, 이거 근데 외워야 돼요. gx분의 1 미분했을 때는, 자, 보세요. 원래 원칙은 이걸로 하는 건데 쌤 이거 한 개짜리를 보고, 자, 얘 미분하는 거는 밑에 거 제곱 맞죠? 분의 얘 미분한 거 위에 올리고 마이너스야. 자, 근데 봐봐, 얘를 이렇게 외우는 건 아니야. 실제로 이걸로 외워야 돼요. 내가 알려주는 거는 fx가 1이면 되니까. 맞지? 자, 2번 한번 봐볼게요. 2번 요거 금방 지우고 다시 합시다. 2번 봐봐. 요거는 유도일 뿐이고 공식화시켜서 외워야 돼요, 머릿속으로는. 자, y는 gx분의 뭐 돼요? fx입니까? 근데 얘는 fx 곱하기 gx분의 1입니까? 자, 그래서 y'은 리미트 x가 h가 0으로 갈 때 그냥 이거 곱미분 쓰자. 그게 낫겠죠? 곱미분 씁시다. 얘 미분하면 얼만데요? f'x 곱하기 gx분의 1이가 맞죠? 네. 자, 얘, 오면 얘 그대로 얘 미분이죠. 자, 얘는 그대로 했고요. 얘 미분하면 얼마예요? 아까 금방 얘기했죠. gx제곱분의 마이너스 g'x였거든.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gx제곱분의 g'x예요. 자, 이거 통분시켜줄 수 있죠? 그럼 뭘로? gx의 제곱 맞나? gx의 제곱분에 여기 gx 하나 더 곱했겠네. 그러면 맞죠? 그럼 얘는 뭐 돼요? f'x gx 빼기 얘는 fx g'x죠. 맞지? 미분이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아까 했던 거 똑같다. 봐봐, 이번에는
그 곱미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부호가 반대, 얘가 마이너스로 나온 이유는 얘 때문이야, 얘. 맞지?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자, 얘 정리할게요. 얘 미분하라 하면 분모는 제곱으로 놔두면 되고 미분 그대로, 빼기 그대로 미분이에요. 미분 그대로, 빼기 그대로 미분입니다. 자,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되겠죠? 빼기이기 때문에 순서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미그금이 이렇게 읽어요, 애들. 알겠니? 미분 그대로, 빼기 그대로 미분이에요. 됐죠? 분모는 제곱 형태고. 되겠니? 자, 그 다음에 2번. xn승에서 n이 정수일 때 도함수. 자, 이거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죠?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증명은. 요 증명은 지금 크게 필요가 없죠. 자, 삼각함수, 도함수 나왔어요. 자, 봅시다. sin x는 미분하면 뭐 나온다? 코사인 나온다.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나온다. 탄젠트 미분하면? 자, 봐보세요. 탄젠트 미분하면 뭐 돼? 자, 내가 지난번에 알려줬던 거는 시커멓게 탄다. 이거 해가지고 탄젠트하고 시컨트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으라 했었어. 맞지? 탄젠트는 시컨트. 코탄젠트는 코시컨트입니다. 자, 조금 헷갈리는 거 잡아주려고 합니다. 다시 봐봐.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외웠다. 맞지? 근데 봐봐. 앞에 C가 나왔어요. 맞지? 앞에 C 나왔지? 앞에 C 나오면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약간 꼬일 때. 맞지?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T가 나왔어요. T가 나오면 무조건 제곱입니다. 알겠니? 됐어요. 그 다음에 끝에 C가 나왔어요. 아, 이러면 가리잖아. 끝에 C가 나왔어. 맨 마지막에. 끝에 C가 나왔을 때는요. 요거 그대로 한번 적히고. 오케이? 얘와 세트인 시컨트 세트는 탄젠트였다. 맞지? 코시컨트죠. 맞지? 아, 앞에 C 있으니까 마이너스고 뒤에 C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한번 적고 이거 조합인 코탄젠트가 들어가는 거죠. 됩니까? 이제 당연히 줄줄 외우고 나중에 줄줄 쓰겠지만 약간씩 깔릴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 이렇게 좀 잡아놓으면 된다. 되겠니? 자, 그러면 일단 탄젠트 미분 한번 해봅시다. 탄젠트 미분 한번 해보자. 탄젠트는 어떻게 미분해요? 탄젠트랑 시컨트랑 하나만 해줄게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이게 왜냐면 역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몫의 미분법을 알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나옵니다. 요거 두 개만 미분해줄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죠. 맞나요? 자, 얘를 y라 하면 y 프라임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그냥 미분입니다. 이제 미분 계수 갖고 정리하는 게 아니고. 미분하면 분모 얼마 돼요? 코사인 제곱 x. 맞나요? 분해. 자, 이제 뭐 한다? 미분 그대로야. 원칙은 위에 있는 거 보고 해야 돼요. 가끔씩 보면 이거 보고 하는 애들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이 때문에 틀리는 경우 있거든. 얘 보고 하는 거야. 미분 그대로야. 사인 미분하면 얼마 돼요? 코사인 x. 그대로 코사인 x가 빼기 그대로 미분. 얘 그대로 뭔데요? 사인 x. 이건 미분. 사인 x인데 뭐 돼버려요? 플러스 돼버리죠.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근데 얘는 코사인 제곱이고 얘는 사인 제곱이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따라서 얘는 코사인 x의 제곱분의 1이야. 맞니? 돼요? 자, 코사인 x의 역수인 코사인 x분의 1은 뭐예요? 시컨트죠. 그래서 얘는 시컨트 제곱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x는 시컨트 제곱 x야. 유도하는 거 별거 없어요. 실제 해보면 맞지? 이거 모델과 달달할 필요 없어요. 몇 번 적어보면 되는 거야.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컨트 미분 어떻게 합니까? 자, y는 시컨트 x예요. 자, 시컨트는 원래 코사인 분의 1이죠. 맞니? 얘 미분하라는 거네. 그럼 y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이거 아까 우리 외웠어. 맞지? 얘 제곱 뭐 코사인 제곱 x. 얘 미분 얘 그대로인데 얘 미분하면 0이니까 앞에 거 안 해줘도 되는 거야. 그게 아까 위의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부터 시작했죠, 걔들은. 마이너스 그대로 미분이죠. 얘 미분하면 뭐 돼?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그럼 얘 이래 되나?
맞나요? 네. 자, 얘는 자 코사인 x 분의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 분의 1입니까? 네. 그럼 얘는 지금 탄젠트 x가 그리고 얘는 시컨트 x죠. 그래서 아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 나온다. 맞죠? 달달 외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유도하는 것도 얼마 안 걸린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코시컨트는 뭐야? 사인분의 1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고요. 코탄젠트는요. 사인분의 코사인을 똑같이 미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쌤 요거는 생략하겠다 이 말이야. 되겠죠? 봅니다. 함수의 몫의 미분법 돼 있죠. 좀 빠르게 들어가 봅시다. 얘 미분해보자. 얘 미분하면 얼마 돼요? y'은 쌤 분모 미분할게요. 자, 아니 분모 미분할 분모 제곱할게요. 그 다음에 그대 미분 그대로인데 미분하면 0이니까 패스. 그대로 미분이죠. 맞지? 얘 그대로 하면 1. 얘 미분하면 3.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그럼 뭐 돼? 마이너스 3. 끝났습니다. 됐죠? 공식화 시키기 때문에 좀 빠르게 나갑니다. 자, 얘는요. x 제곱분의 1 분모 있으니까 얘 제곱했어요. 자, 그 다음에 미분 그대로야. 이 미분하면 마이너스 3. 그리고 그대로 맞나? 얘 보고 읽는 거야. 네. 다시 얘기해주면 얘 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빼기 그대로 미분이죠. 네. 자, 얘는 미분하면 얼만데? 2x. 자, 빼기 2-3x 2x거든요. 맞나요? 네. 이거 뭐 정리하는데 어려운 거 없죠?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x제곱 3x제곱 나오나? 네. 이거 풀면 마이너스 4x 나오나? 네. 그럼 마이너스 3 나옵니까? 뭐 계산할 수 있죠. 계산은 되죠. 3번 봅니다. 자, 3번 y'은 자 밑에 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 코사인 x 자 미안 코사인 x제곱 하고 미분 그대로죠. 이거 코사인 x 또 코사인 x죠. 미분 그대로 했어요. 미분 그대로. 빼기 그대로 그 다음 뭐? 마이너스 사인. 미분. 이렇게 되나? 그럼 얘도 조금 정리를 할 수 있겠다. 맞지? 코사인 제곱 x. 이거 코사인 제곱 나오나? 여기 사인 제곱 나오나? 여기 1. 자, 그러면 적어주자. 코사인 제곱 x. 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사인 x가. 맞아요. 얘 얼마니? 1. 그러면 코사인 제곱 x 분의 사인 x가 맞나? 그럼 얘는 코사인 x 분의 사인 x 곱하기 뭐 책에서 아마 여기까지 해놨을 거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탄젠트가 얘는 시컨트입니까? 그러면 시컨트 탄젠트 이렇게 안 나왔네. 쌤 뭐 잘못했나? 답 어떻게 됐어 이거? 뭐 잘못해놨나? 아 저기 위에 쌤 뭐 잘못 풀었나? 코사인 얘 제곱 그대로 아니 미분 그대로 미분하면 코사인 그대로 코사인 빼기 그대로 미분 맞는데 그냥 방법을 다르게 하고 식만 정리만 들여놨나 이거? 아, 쌤하고 표현 방법이 다르네요. 이거 지금 코사인 제곱이지? 이게 코사인 제곱 분의 사인 x 돼 있는데 코사인 제곱을 1-사인 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맞죠? 인수분해가 정리한 건데 근데 이거 위에 1이 어디 갔노? 아, 이거 아, 네, 이거 잘못했네. 이거 분자 1 더하기 사인 x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쌤 지금 계산 틀렸대. 곱하기로 봐버렸다. 요거 얼마? 1. 이거 사인 x 하고 쌤 이걸 곱해버린 거야 모르고. 자, 코사인 제곱 x 분의 1 플러스 사인 x지. 미안합니다. 그럼 얘는 얼마 돼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가 1 플러스 사인 x가 맞죠? 네. 계산하면 뭐 나와요? 1 마이너스 사인 x 분의 1입니까? 네. 됐어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 또 봅시다. 자, 정수꼴 미분하는 건데요. 잘 보세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정수 미분하는데요. x가 0일 때는 그렇게 정리하지 않고 원래 지수에서 맞지? x가 0이란 말은 상수죠. 상수. 자 봐봐. x-4제곱이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방법 그대로 갑니다. 잘 봐. y'은 앞에 마이너스 4 떨어졌나? 네. 그리고 x에 마이너스 5승이가 네. 1도 빼야 되니까
이걸 뭐 책에서는 만들어 놨겠지만 우리 안 바꿔도 됩니다. 이거겠죠 지금? 맞죠? 한번 실수해놓으면 괜히 신경 쓰이죠? 아씨 이걸 다 펴놨네. 얘들 씨. 자 그 다음 얘는 2번은요 Y 프라임은 이거 뭐 쓰면 돼? 몫의 미분법 쓰려 보니까 이 더럽죠 이거. 얘 제곱한 건 할만해. 얘 미분하고 얘 곱하고 다시 그대로 얘 미분한 걸 다 정리한 다음에 풀락하기 힘들죠. 맞지? 요런 경우는요 Y부터 정리합니다. 봐라 Y는 요렇게 한번 쓰면 얼마야? 빠르게 할게요. 2X고 요렇게 하면서 어차피 또 같은 식이잖아. 요렇게 풀면 맞지? 이거 미분하면 가져줘. 4X 이거 없어지나? 얘 미분합시다. 얘 미분하면 잘 봐야 되지. 얘 미분하면 얼마 돼요? X에 6승. 이거 약분됩니다만 지금 일단 그냥 해봅시다. X 6승. 그 다음에 3X의 곱이가 그리고 마이너스 맞죠? 자 이거 약분돼 안 돼? 돼요. 그럼 4X 빼기 X 4제곱분의 3이가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겠죠? 그 다음 3번은요 그 밑에 보니까 다른 풀이라고 몫의 미분법 해놨죠? 맞지? 어 그렇게 안 풀어도 된다 이 말이죠. 얘도 마찬가지 3번 풀면 어떻게 돼요? Y는 부터 먼저 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X의 제곱분의 3 이유가? 그럼 미분합시다. 얘는요 X의 4제곱분의 마이너스 2X가 네. 맞나? 네. 또 얘는요 X6승분의 요거 미분하면 이 그대로 미분이야. 이거 미분하면 3X의 곱이가 네. 그럼 9X의 곱이가 네. 마이너스는 바꿔놨고요 네. 얘는요 플러스로 바뀌겠네. 네. 자 얘는 X의 8승입니까? 네. 그대로 미분. 이거 미분하면 4X의 제곱이니까 됐니? 네. 정리합시다. 뭐 정리하면 그래 나온대요. 어? 딱 이걸로 끝내놨나? 자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2가 네. 마이너스 X 4제곱분의 9가 네. 플러스 X 5제곱분의 8입니까? 네. 뭐 이렇게 나온다. 통분 안 시켜도 되죠? 네. 맞지? 하나 더 합니다. 네. 자 다음 함수를 미분하세요. 곤미분입니다. 자 아까 했던 거 조금 떠올립시다. 하나마자 사인 미분하면 뭐 나와요? 사인 미분하면 뭐 나와?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야. T가 들어간 건 제곱 나온다 했다. 시컨트 제곱 맞지? 그 다음에 코시컨트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 알겠나? 시컨트와 탄젠트가 한 세트라 했지. 그럼 코시컨트는 코탄젠트와 세트야. 됩니까? 네, 지금 뭐 지금 시컨트 미분하면요? 시컨트 미분하면? 마이너스는 앞에 C 있을 때 마이너스. 뒤에 C 있는 거는 반복. 시컨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가 나옵니다.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죠. 됩니까? 됐어요.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빠르게 가봅시다. 자 1번 Y 프라임은 곤미분 합시다.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거 미분합시다. 코탄젠트 미분하면 뭐라고?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맞나? 더하기 얘 미분이다. 어? 내 뭐 했노? 시간이 없으니까 정신이 났죠. 아씨 코탄젠트 맞지? 자 5번에 뭐 한다? 5번에 얘 미분해? 얘 그대로가? 아니야 그대로의 미분이죠. 얘 그대로 하면 1 얘 미분하면 아까 금방 적었는데 마이너스 아니 얘 X 좀 이따 적을게요. 얘 미분 그러면 맞나?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식 정리 안 해놨죠? 이걸로 끝났죠? 자 2번 봅니다. 미분합시다. EX 탄젠트 X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시컨트 제곱 X 맞지? 뭐 묶어내고 할 수는 있겠지만 책에도 안 묶어놨죠. 자 3번 미분합니다. 시컨트 미분하자.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 곱하기 코시컨트 X죠 더하기 5번엔 뒤에 거 미분해야 된다. 그러면 시컨트 X 곱하기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가 맞지? 아 이거 얘 뭐 정리하면 할 수 있는데 맞지? 아 그래도 이렇게 하면 또 욕 먹겠죠? 이거 그냥 근데 이거 식 정리할 때 어려운 게 없는 게 시컨트 이게 뭔데요? 시컨트가 뭔데? 코사인 분의 1이죠. 얘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얘는요? 사인 분의 1이죠. 더하기 코사인 분의 1. 이거 마이너스 앞으로 뺄게요. 사인 x 분의 1. 이것도요. 이거 적어봐야 적는다. 손 안 따라갑니다. 코탄젠트는요? 맞나? 정리하자. 자, 이거 약분 되나? 그러면 코사인 제곱 x 분의 1이가 빼기 코코 날라가나? 사인 제곱 x 분의 1. 맞죠? 뭐 이렇게 나온다. 그걸로 끝났죠. 그걸 뭐 바꿔놨습니다. 얘는 또 시컨트라고 뭐 코시컨트하고 맞지? 안 적을게요. 4번 봅니다. 4번. 미분합시다. 몫의 미분법이가 맞니? 미분합시다. 1 플러스 탄젠트 x의 제곱. 자, 미분 그대로야. 마이너스 사인 1 플러스 탄젠트 x가 맞나? 빼기 그대로. 그럼 미분 뭔데? 1 플러스 탄젠트 미분하면 1은 미분하면 날라가고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나오죠. 맞지? 설마 정리했니? 아이씨. 자,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x의 제곱.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사인이가 얘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지. 뭐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사인 x 탄젠트 x. 그 다음 얘는요 시컨트가 뭔데? 코사인 분의 1이가 그럼 하나하나 날아가나? 그럼 뭐만 남아? 코사인 분의 1 한 개 남지? 맞아요? 그럼 시컨트 분의 1이가? 아니요 뭐 카노 코사인 분의 1이가? 이러 나오나? 책 이래 해놨나? 또 풀어놨나? 자 책에서는 시컨트 안 적겠다 이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 책에서 봐봐. 답은 똑같아요. 얘 지금 코사인 분의 1이지. 이 분자의 분수가 나왔잖아. 다 분모 문제 또 코사인 곱해. 그러면 코사인 x에 1 플러스 탄젠트 x의 제곱 나왔지? 여기 코사인 곱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코사인 x 나왔지? 여기에 코사인 곱하면 분모에 코사인 날아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가 맞죠? 이거 원래 코사인 분의 1이었거든? 코사인 곱하면 마이너스 1, 심심 1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해했어요? 근데 이거 갖고 막 한 건 아니야. 우리가 정리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지. 되겠어요?